좋아요, 구독! 넷마블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영업 적자에 빠져 있었는데 최근 내놓은 신작들이 흥행에 성공하고 있죠. 올해 상반기까지 넷마블의 영업 손실은 6개 분기 연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7월 26일 론칭한 시네탑에 이어서 이번 달 6일에 출시한 모바일 방청 RPG인 세븐나이츠 키우기는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출시 당일 애플 앱스토어 매출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게임 섹터에서는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 중에서 넷마블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신작의 흥행 조짐을 보이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업종 전반이 또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넷마블의 경우에는 최근에 공개한 신작인 세븐나이츠 키우기 앞서서 또 7월에 출시했던 시네탑 역시도 흥행에 성공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6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던 넷마블이었는데 하반기는 신작 모멘텀으로 반등에 성공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 넷마블의 핵심 포인트는 그동안 주가가 워낙 약세를 보였고 네. 그다음에 지수 반등에도 전혀 연동하지 않고 계속 신저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 최근에 이런 종목군들 중에서 순환해서 올라오는 종목이 꽤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CJ가 악재를 돌파하면서 네. 주가 반등을 보였고 그다음에 롯데케미칼을 포함한 정말로 시장에서 그동안 이렇게 내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계속 내렸던 종목군들도 최근에 순환매가 돌고 있는 국면이고요. 그다음에 뭐 KCC를 포함해서 그동안 기관들에게 전혀 각광을 받지 못했던 그런 무거운 종목군들도 조금씩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넷마블 같은 경우 실제로 하반기에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는 믿음은 존재하는 상황이었는데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다가 지금 이제 숫자로 일정 부분 좀 찍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매출이 일정 부분 올라오고 있다. 다만 이게 지속적으로 과거 그 NC소프트의 게임들처럼 오래 갈 거냐 아니면 또 며칠 1등 하다가 금방 떨어지는 모습을 보일 거냐에 따라서 단기적인 움직임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거래를 수반하고 장대 양봉을 형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하락의 브레이크를 걸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하락의 브레이크를 걸었으면 이제부터는 추가적으로 계속 신저점을 보이는 하락이 나타나기보다는 하락하더라도 전저점 부근에서 일단 멈춰서 실적도 좀 확인하고 신규 게임의 모멘텀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환될 가능성, 즉 일방적인 하락에서 박스권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네. 것을 시사하는 거고요. 일단 넷마블 같은 대장주 성격의 종목이 이렇게 한번 돌기 시작하면 나머지 종목군들 중에서도 일단 계속 재료도 찾고 뭔가 실적의 반전 포인트를 찾게 되겠죠. 그래서 넷마블 자체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넷마블로 인해서 게임 업종 전반이 일단 매기가 확산될 수 있을지가 중요한데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네.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보이고 있어서 아 그러면 그동안 약세 일변도의 움직임을 보였던 게임주가 전체적으로 한번 하락의 브레이크를 걸 가능성 이 부분을 지금부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넷마블이 먼저 하락의 브레이크를 걸었다라는 점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종목도 있죠. 애프터주 소프트 역시도 오늘 장에서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장중에는 지금 23%대까지 강세를 보이기도 했고 지난 거래일만 살펴봤을 때도 고가가 상한가까지 올라가기도 했었어요. 그렇다면 또 위메이드와 긴 분쟁을 끝낸 상황 속에서 이 액토즈 소프트 본업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이 정도까지 낮아졌는지 저도 오늘 알았네요. 네. 지금 봤더니 뭐 시가총액이 1000억 아래까지 떨어졌던데 실적은 2분기부터 조금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랜 기간의 위메이드와의 분쟁이 끝나서 추가적인 실적이 발생한다면 전반적인 마진율 향상에 따른 추가 반등도 예상해볼 수 있는 국면이긴 합니다. 근데 일단 시총 자체가 워낙 낮아졌기 때문에 뭐 기관 외국인들의 유입이 있을 가능성이 작고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세가 급하게 움직일 경우에는 또 빠르게 차익 실현하고 다른 종목으로 옮겨 탈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 종목은 일단 실적이 개선된다는 측면에서 추가 상승을 보고 있으나 추가 상승 시에 뭐 저항선 같은 데 부딪힌다면 빠르게 또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서 뭐 지금은 트레이딩 바이 정도의 국면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다음에 2분기에 빠르게 개선된 실적이 3분기, 4분기에 더 이어지고 언급해 주셨던 위메이드와의 분쟁 해소로 인해서 더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뭐 그때는 좀 더 의미 있는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추가적인 상승세는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저항선에서 쉽게 올라가지 못하면
비중을 줄이는 트레이딩 바이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마진율이 2분기에는 한 뭐 20% 좀 안 되게 올라온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그 이상의 강한 마진율을 회복할 경우에는 추가 반등이 예상된다.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추가 반등이 나오려면 다른 모멘텀이 좀 있어야겠네요. 그렇다면 오늘 2차 전지 섹터와 게임 섹터 전반을 좀 살펴봤는데, 탑픽 종목은 여기서 골라오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데로 저희가 시선을 좀 확대해 봐야 할까요? 일단 지난주에 로봇주를 말씀드리면서 먼저 두산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이상으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추가 매수는 저는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한번 드리고 싶고,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언급드렸던 업종과는 조금 다른 그런 종목입니다. 네. LG노텍인데, 아시는 것처럼 뭐 지난주 말에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했죠. 네. 애플이 6% 빠졌는데 이 종목은 10%가 넘게 빠졌는데, 저는 지금의 밸류의 핵심 포인트는 애플의 악재가 실제로 뭐 천만 대 정도의 판매량이 줄어드는 악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지금 이 종목이 애플에만 이제 목매달고 있는 종목이 아니다. 삼성전기가 그러하듯이 LG이노텍도 이제 전장 부품으로 거듭날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죠. 네. 대표적으로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당수의 물량이 아직은 LG이노텍의 물량이라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전장의 기대감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최근에 나왔던 애플 아이폰 15와 관련된 부담감만 반영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지금 뭐 1.1배 수준까지 밀린 PBR 정도의 개념에서 보면 저는 아래는 굉장히 단단하고 위쪽은 조금 열려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매수 가격은 일단 뭐 20만 원 부근 정도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PBR 이 종목이 높을 때는 거의 뭐 3배 가까이 갔었는데 그 정도 기대하기는 어렵고, 평균치로 본다면 지금 1배 수준에서 3배 사이를 오가고 있으니까 1.5배 정도를 밸류에이션 했을 때는 27만 원 정도를 우리가 목표가로 설정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종목의 손절 가격은 PB 저는 1배를 깨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의 성장과 그다음에 전반적인 마진율 상승은 지난 2021년을 근거로 해서 분명히 올라온 것이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손절 가격은 28만 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